강아지에 대한 정보를 독하고 솔직하게 알려드리는 독설TV 설치현수 이사입니다. 네, 오늘은 보시다시피 특별한 손님 두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세상이, 저보다 인기 많은 우리 세상이가 같이 나왔고요. 여기 계신 분은 누구냐, 처음 보는 분인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네, 낭소 작가님이시고요. 그림을 그리시는 분인데, 네, 오늘의 유튜브는 제가 책이 나왔어요. 네, 책이 나왔고 그림책이고 주니어 김영사에서 강아지 마음 사전이라는 책을 썼고요. 그리고 딱 보시다시피 이 아이가 누구냐, 이 아이입니다. 네, 우리 세상이고요. 이걸 누가 그렸냐, 우리 낭소 작가님이 그리셨습니다. 네, 그림 너무 이쁘죠. 세상이가 주인공이고, 우리가 몰랐던 강아지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 어린 친구들이 쉽고 재밌게 읽을 수 있도록 쓰고 그린 그림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 세상에는 무슨 마음일까요? 세상에 있나 여기에? 지금 지금 세상에 있어! 여기 있어! 네. 뭐라고 돼 있냐면 어딨지? 피곤한 개가 행복한 개다 있어 여기에. 피곤한 개 분명히 있어요. 제가 지금 안 찾아지는데 피곤한 게가 행복한 표정. 게다. 피곤한 세상이가 행복한 세상이다. 네. 아... 진짜 다 있네. 그쵸? 네. 다 있다니까. 그 책만 보면 다 알 수 있어. 그렇죠. 다 할 수 있어. 너무 기뻐했다. 책 홍보니까요. 네. 근데 너무 많이 너무 홍보했어. 네. 그래서 오늘 또 저희가 이렇게 설명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제가 약간 이벤트를 준비를 했어요. 이벤트를 준비해서 이분들 중에서 두 아이를 뽑아서 우리 낭소 작가님이 직접 그림을 그려주실 거고요. 그리고 제가 사인을 해서 그림과 책을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박수 쳐. 마음만큼은 어린이인 청소년 17살 김경은이라고 합니다. 제가 또 이거 쓴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어린이나 학생 친구들 팬이 많아요. 집에 편지가 이만큼. 네. 제가 다 답장해주고 싶은데 못하는데 저도 우리 학생 친구들 되게 좋아해요. 네. 꼬모의 누나이고 고등학교에 막 입학했어요. 네, 꼬모고 지금 보니까 사연이 노래하는 강아지래요. 오. 오! 계기는 첫 번째 동영상에 나오는 노래가 엄마의 알람소리인데 어느 순간부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고 그 당시 엄마는 별 반응을 안 했다. 근데 그 노래들 뿐만 아니라 단순한 알람, 가요, 현악기, 목소리 전부에 반응하는데 그 중에서도 현악기의 반응을 세게 해요. 다른 강아지의 소리하는 반응을 하지 않고요. 노래하는 강아지 왜 그럴까요? 아, 뭐 영상 보고 싶다. 완전히 노래라고 하긴 조금 어렵더라고요. 반응을 하는 거. 네. 근데 스트레스 받는 거나 이러진 않아 보이고요. 자, 노래하는 강아지 우리 책에 어디 있나 한번 보자. 네, 없습니다. 지금 생각해봤는데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있어요. 자, 보세요. 내가 듣는 세상. 네. 아. 내가 듣는 세상. 강아지들이 어떻게 세상을 듣는지에 대해서 있는데 지금 소리로 봤을 때는 평소에 어떻게 짓는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높은 음이잖아요. 네. 높은 음은 뭔가 이렇게 부르는 소리. 그러니까 보통 노래하는 아이들이 하울링을 많이 해요. 아우 하면서 하울링을 저는 많이. 생각했어요. 그쵸? 노래하는 강아지라고 해서.
그거는 이제 음악을 들었을 때 특정 주파수에서 이 강아지들이 부르는 소리나 부르는 소리라고 인식이 되면 똑같이 자기도 거기에 답하는 것처럼 시작을 하다가 이게 재밌거나 보상이라고 이 네. 보호자들이 재밌어하면 계속하는 경우들이 네. 좀 있죠. 그래서 동물병원에서 일하다 보면 입원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하나의 하울링 하면 다 따라하는 경우가 있어요. 본능적으로. 네, 본능적으로. 제가 퀴즈 하나 내볼게요. 강아지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 좋아한다라고 그렇지만 하긴 그렇지만 어떤 노래를 좀 좋아할까요? 어떤 음악을? 어떤 음악이요? 뭔가 신나는 노래? 오히려 신나는 음악에 좀 흥분하는 경우가 있어요. 얘네들 좀 고상해요. 그래서 클래식 중에 클래식 중에 특히 피아노 솔로곡을 들으면 심박수가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논문마다 조금 다른데 베토벤의 월광을 들었을 때 심박수가 가장 낮아진다라는 논문도 있어요. 네. 근데 이게 귀엽다. 우리 콩이는요 현재 2살 여아고 보스턴 테리어. 네, 콩이는 종종 인형에게 쪽쪽이를 합니다. 네, 쪽쪽이를 하다가 잠을 자기도 하고 낑낑거리는 소리를 내기도 하고 행동을 이런 행동을 보인지는 어렸을 때부터. 네, 2019년 4월 지인을 통해 가정 분양을 받았는데 혹시 엄마가 보고 싶어서 하는 행동일까요? 왜 그럴까요? 쪽쪽이가 뭔지 궁금하셨죠? 네. 이렇게 인형을 쪽쪽 빠는 거예요. 엄마 젖 빨듯이. 애기들이 하는 것처럼. 네, 애기들이 하는 것처럼. 이런 행동하는 아이들이 꽤 많아요. 이런 행동을 하는 아이들이 꽤 많은데 가장 처음으로 약간 의심되는 건 지금 2월 29일에 태어난 29일 잘 잊지도 않는데 그죠? 29일에 태어났는데 4월 지인의 지인을 통해 가정 분양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원래 강아지들 여기 있어요. 또 진짜 우리 집 좋네. 아, 계속 꺼내네. 자, 보자. 이 내용이 어딨냐면 아, 이거 나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사료가 어디 있었지? 여기 있다. 이것도 같이 놀자 내용에 조금 있는데 뒤에도 사회화 내용이 한 번 더 있을 거예요. 1, 2개월일 때, 그러니까 강아지들은 모견이랑 2개월까지는 같이 있어야 돼요. 그 2개월이 꼭 엄마랑 같이 있어야 되는 시기라고 보면 돼요. 이때 배우는 게 되게 많거든요. 강아지들끼리 막 놀면서 무는 강도, 여기 나오죠? 네, 무는 강도를 배운다거나 그리고 2개월 때까지는 엄마 젖을 빨면서 엄마랑 소통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만약에 이게 4월 말이 아니라면 4월 달에 가정 분양을 받았는데 4월 달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4월 말이 아니고 4월 중순이나 초라면 엄마랑 있어야 되는 시기가 충분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젖을 빨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결핍이 생긴 거예요. 어린 시기에 엄마 젖을 더 빨고 싶은데 못 빨고 바로 입양이 돼서 분양이 돼서 이유식을 먹겠죠. 그러면 사람도 그렇지만 강아지들도 어린 시절의 결핍은 나중에 잠재의식 속에 남아서 그 행동을 계속 유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엄마 생각도 잘 안 나고 모를 거예요. 근데 그 잠재의식 속에서 그 결핍이 지금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만족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쪽쪽이를 계속 하는 건데 너무 안타까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런 행동을 너무 심하면 강박행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강박행동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느냐 안 주느냐. 제가 봤을 때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진 않을 것 같고요. 저라면 계속 해줍니다. 대신에 인형은 좋은 인형을 좀 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애기들 인형 소재 막 친환경 소재 그리고 좀 빨거나 먹어도 뭐 염색이나 이런 거 문제 안 일으키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오늘 영상 보내주신 분께는 네 제가 사인해서 우선은 영상 채택되신 모든 분들께는 책 선물로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당첨되신 분들 그림 당첨되신 분들 우리 작가님 그림 함께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 계속자 계속자.